머리둘레 61cm. 웃어? 핵대두.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 1위. 대한민국 사랑꾼의 대명사, 사남매 아빠. 연기, 춤, 낚시, 운동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이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차범근, 박지성, 조원, 에라 모르겠다. 렛츠고!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가자! 아유, 뭐 매번 이 시기가쯤 되면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거기다 또 한 분이 합세를 하셨어요. 예, 션 윤세아 정원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 네. 딱 1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 와, 세아 씨를 달고 나오셨네요. 네. 저번에도 달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안 왔어? 됐다고. 집에서 쉬라고. 달리기 연습하고 집에서 쉬라고. 아, 연습하라고 이렇게. 아, 그, 예. 그러면 그 8로 런도 그때도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윤세아 씨는 처음 컬투쇼 출연이십니다. 정말요? 예. 처음이세요? 너무 분위기 좋네요. 작년에 실학해가지고 작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태균 씨가 없었어요. 제가 안 계셨죠. 제가 없었어요. 그때 왜, 내가 코로나 걸렸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못 나왔었. 네.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코로나 한 번밖에 안 걸렸거든요. 다행이다. 열 번 정도 되면은 헷갈릴 뻔한데. 네. 한 번 걸렸던 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큰일 날 뻔했네. 세 분이 뭉치게 된 8.15 런. 네. 작년에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께 어떤 또 행사인지 설명을 또 션 씨께서 시원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션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네. 네. 일단 2020년 광복 75주년 때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이영표 선수가 저보고 형님 올해가 광복 75주년이니까 75kg 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고 좀 더 의미 있게 81.5kg 뛰는 게 어떨까? 라고 했더니 점점 불어.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시작한 마라톤이에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만큼은 못 뛰잖아요, 근데. 그쵸? 실제로 뛰어요. 3년째 뛰었고요. 광복절마다. 81.5kg를 제가 뛰고 그러니까 다 뛰셨어요. 다 뛰셨어요. 그래서 첫 해는 7시간 58분이 걸렸고 두 번째에는 7시간 50분, 그리고 작년에는 7시간 27분. 와, 대단하시다, 그죠? 네, 멋있다. 종원이 씨도 같이 뛰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큰형님이랑 같이, 영표 형이랑 같이 첫 1회 때부터 같이 참가를 했었죠. 근데 계속 81.5를 81.5는 아니고요. 8.15요. 저희는요. 8.15kg. 저희는 사실 81.5kg 못 뛰어요. 절대 못 뛰어요. 왜요? 축구하셨잖아요. 아니 아무리 뭐 축구 선수라고 해서 잘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좀 그거까지는 안 돼요. 진짜 오래 좀 뛰는 남다르세요. 오래 뛰는 건 아예 안 되고 그때 한번 뛰시고 발톱이 아마 빠졌어? 빠지셨을 거예요. 네. 네. 발톱도 뭐 막 바로 한 두 개씩 막 빠지고. 네. 아파서 어떻게? 너무 아파. 생각했어 방금. 그렇게 이제 제가 81.5kg를 뛰고 그다음에 8.15kg나 4.5kg 3.1km 광복에 관련된 숫자. 네네. 그 거리를 뛸 3,000명의 러너들을 제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참가비와 또 기업들의 후원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고 있는 저희 크루예요. 조원희 선수도 그렇고 또 윤세아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분들이 진짜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진짜 멋있는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문자로 오는 게 장혜정님께서 어머 우리 아들 또 이번에 8.15 런 뛰어요. 아들이 나가시면 장혜정 씨 아들이 나간대요. 올해는 8,150명 모집을 했는데 금방 마감이 됐어요. 마감됐어요? 네. 원래 여기 그거 홍보하러 나오려고 했는데 마감이 돼버렸어요. 마감이 돼버렸네. 네. 아 어떻게 그러면 또 8만 쪽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써서 8만 1,500명으로 기념품이 없어요. 내년에 좀 더 준비해 볼게요. 기념품 때문에.
내년에는 좀 10배로 늘리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컬투쇼 나오기 전에 매진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아. 아, 자 마감이 됐구나. 네. 그, 자 998 하나님 저는 마라톤은 못하지만 815 자전거로 81.5kg 라이딩한 후 라이딩 오. 기록을 인증 후 참가비를 기부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이제 올해 첫 해인데요. 자전거로 81.5km를 타고 인증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같이 기부를 할 수 기부에 예. 와 이렇게 그래서 저는 8월 1일 날 또 몇몇 사이클 선수와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81.5km를 탔어요. 야, 자전거로 81.5km를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럼 왕철 씨는 이제 덤벨을 81.5km 815km를 드는 건 어때요? 800이요? 네, 815. 예, 3대를 815. 야. 3대 그거를 네. 벤치프레스 이런 거. 제가 파워 리프팅은 안 해서 예. 81kg까지 하겠습니다. 81.5kg. 예, 예, 예. 815 좋다. 예, 예. 815kg. 815. 3대. 운동하시는 예. 분들. 예. 3대 운동하시는 분들. 그것도 한번 예,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4880님께서 이번 연도 서울 하프 마라톤 때 조원희 씨 거의 누군가에게 끌려가다시피 뛰는 거 봤습니다. 어, 그래요? 숨 할짝할짝 뛰는데 축구 선수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요. 옆에 여성분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라고.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사실 저 뭐 솔직히 저는 뭐 말씀드리자면 81.5kg를 이제 뭐 선영님이랑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아침 새벽에 5시든 6시에 훈련을 시작해요. 훈련을 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kg를 뛵니다. 10kg를 뛰는데 사실 축구 선수라고 해서 너무 10kg 잘 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뛰었다가 섰다. 뭐 드로링 할 때나 뭐 누구 뭐 파울 당하면 호흡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거든요. 근데 마라톤은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쉬지 않고. 이게 제 몸에는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한 30년 동안 축구는 했지만 완전 마라톤 몸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그날 한 저희가 하프 마라톤을 했는데 거의 한 나머지 한 5kg 남겨뒀고 기어가는데 현영님이 계속 뒤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뒤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여기가 반환점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오고 있고 누군가는 다 뛰어 앞으로 가시는데 얼굴을 볼 거 아니야. 다 앞에 마주 보고 가시는 거예요. 얼굴 보지. 오 조원이다. 오 조원이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사람들 어느 순간 저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분들 오실 때는 괜찮아요. 안 창피해. 근데 여자분들 앞에 러너분들 오시잖아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가도 뛰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걸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또 보셨네요 또. 다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세아 씨는 뛰는 거 안 힘드세요? 매번 운동을 많이 하시나 워낙에? 아니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뛰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운동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매일 하지 않으면 금방 또 초보가 되고 예. 있을 때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제가 좀 잘해보고 싶어서 형부께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훈련 지령이 떨어져요. 내일은 이만큼 그래서 저녁에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고 막 다음날은 뭘까 예. 근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잘 지금 클리어하고 계십니까? 클리어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는데 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시도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리하게 아는 예,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농담식으로 여자 션이라고 그래요. 어째죠? 정말 꾸준하게 러닝 시작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벌써 대회 두 번 가서 10kg를 다 완주를 했고 네, 두 번 나가서 그래서 참고로 이제 션형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나이 더 드시면 다음 타자로 이제 제2의 션으로 이제 세아 누나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지령 주고. 네네네. 그렇죠. 1kg 뛰고 1kg 뛰고 인증 사진 보내. 챌린지. 와 대단하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한 2주 조금 덜 남았어요. 네. 오늘도 훈련이 있나요, 세아 씨? 네, 있습니다. 10kg. 와. 5분 50초까지 한번 올려보려고요. 와, 5분 50초 만에 뛰는 거야? 아니요. 5분 50초 1km 그러니까 한 58분 정도. 아, 그래 1시간 네. 정도 남짓 걸리네요. 네. 야, 10km 말이 10km지. 엄청 길고 뛰면서 딴 생각 맞아, 해도 맞아. 뚝 봤는데 8km 남았어. 이다가 또 봐도 7km 남았어. S클럽에서 러닝 위에 뛰어도 5분이 참 긴 시간이에요. 그럼요. 맞아.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그걸 1시간을 하신다니 대박이시네. 대단합니다. 세 분 말고도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은 어떤 분들 좀 네, 참여하십니까?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참여? 이영표 선수 있고요 일단. 네. 그리고 임시완. 배우 임시완 씨. 네, 배우 임시완. 엄궁동의 아들. 네. 그다음에 배우 박보검.
배우 진태연. 어, 진태연. 배우 이시영. 이시영 씨. 네, 그리고 아, 이시영 씨. 이시영 씨. 뭐 김지섭 선수라고 저 우리나라 트레일 러닝에서 모든 신기록을 다 갖고 있는 선수예요. 오, 베테랑 김지섭 선수는 산 50km를 4시간 1분에 뛰어요. 산을요? 예. 네. 산을 뛰어 올라가요. 대관령을 이렇게 넘었는데 50km를 4시간 1분에 들어와요. 야. 그분은 자가가 없다는 얘기가 있겠는데요. 산신령 같은 분이시죠. 네. 축제법 쓰는 거예요. 네, 산신령이죠. 산신령. 어디야 서울이야? 금방 갈게. 아, 요즘 대관령에서 산신령이 목격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섭 씨예요, 지섭 씨. 진짜 어울린다. 그렇죠? 지섭 씨랑 너무. 실제로 근데 뛰는 걸 봤는데 이제 로드에서 그러니까 로드에서 저하고 같이 뛰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얘기도 하면서 뛰는데 딱 산 청계산을 한번 갔는데 저는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뛰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산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그 청계산이나 어디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음료수 파시는 분들이 있다? 맞아 맞아. 그분들은 이제 이따만한 거를 들고 그냥 뛰어서 올라가는 거야. 와. 장난 아닌 거지. 김지호 선수가 그거 하나 아르바이트로. 아니 너무 잘 뛰어 올라가더라고 청계산을. 그리고 배우 양동근. 아, 양동근 씨. 예, 동근이 있고. 우리 양동근. 네. 예, 예. 최시원. 시원 씨. 네. 그리고 또 춘천 마라톤 2회 우승자인 이현진. 이현진. 지금은 코치인데요. 여자분인데. 예, 예. 네. 그렇게 와, 워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다. 자주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멤버들이 이제 매번 같이 하시는 크루들인 것이죠. 네, 근데 다들 이제 바쁘니까 저는 매일 뛰고 이제 시간 되는 분들은 예, 또 와서 또 와서 같이 뛰고. 네. 그 말고도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워낙에 뭐 연탄 나르기는 유명하고, 예. 연탄 나르기를 유명하고 그리고 막 집 짓기 봉사를 봉사 또 직접 하시고. 하시고. 네, 그게 이제 8.15 런 해갖고 실제로 벌써 8채를 지어드렸어요. 아, 저도 기사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9호 집이 이번 광복절 끝나면은 완공이 되고 그리고 10호, 11호, 12호가 지금 또 진행 중이고. 와. 근데 이게 제가 8.15런을 처음 시작하면서 몇 채까지 짓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8.15런 첫 번째 끝나고 돈이 모금이 돼서 그걸로 이제 1호 집을 딱 지어 드린 다음에 할머니가 그 집을 지어 드는 매일 동안 네. 그 앞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당신의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네. 감동이다. 그래갖고 딱 이제 다 지어져 갖고 헌정하는 날 할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할머니 제가 한번 100호까지 지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영상으로 담았어요. 아하. 증거가 생겼네요. 예. 예. 그래서 예, 100호까지 갑니다.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는 우리 현님. 이제 9호가 작업이 들어가서 91채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상당히 멀어 보이네요. 91채. 지난 3년 동안 이제 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3억 원의 후원금을 총 모으셨어요. 지금까지 총 9,610명의 러너들이 함께 달렸고요. 아, 이렇게 전남 화순의 1호,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의 2호, 충남 청양의 3호, 창원의 4호, 울산의 5호, 제천의 6호, 청송의 7호, 구례의 8호. 야, 대단하시네요. 야, 대단. 네, 세아 씨는 여러 번 같이 집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망치질도 잘하고요. 타고난 일꾼이거든요. 아, 그래요. 망치질도 잘하시는. 시키는 건 깔끔하게 잘합니다. 아, 제2의 현이라고 불릴만합니다. 네, 네. 집안일도 잘하시네, 집안일. 아, 그럼요. 자기 전엔 눕지 않아요. 야, 종종거리면서 다닙니다. 와, 깔끔합니다. 근데 요새 런 한다고 좀 더럽게 살고 있어요. 생활을 좀 내려놓고 일도 좀 줄이고.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요. 자기 전엔 눕지 않는다. 네, 자기 전엔 눕지 않는다. 우리 자기 전에 많이 눕거든요. 네. 쇼파가 무슨 한몸인 듯 누워 계시는 분 많은데 자기 전에 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 예. 세아 씨의 명언이네요. 자기 전에 눕지 않아. 이 와중에 정현 씨께서 문자가 왔어요. 원희 씨, 세아 씨가 누나예요? 우와. 뭐야, 누구야? 정현님. 어우, 예뻐라. 아니, 사실 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예,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누나한테 누님 뭐 누나 이러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막 놀라세요. 예. 몇 살 누나예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저 83이요. 누나랑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죠. 몰랐다. 비슷한 줄 알았지. 한두 살 어린 줄 알았지. 아니야. 애기네. 애기네. 아, 이제 나이를 아신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세아 씨
분께서 우리 정현 씨한테 워낙에 동안이시고 예쁘시고 세아 씨가 자 뭐 뽑혀 여름에 딱 필요한 거죠. 여름에 딱 필요한 거 필수품 기름종이. 기름종이. 반응 왜 이래? 개기름 닦아주세요. 그렇죠. 여름 꼭 필수품. 자 요즘 다시 또 그 아이스 바퀴 챌린지가 SNS 상에서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루게릭병의 그거 이렇게 좀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하셨죠 다?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시작을. 네, 제가 이제 2023년 7월 10일 날 그거를 했는데 이유가 박승일 전 농구 코치가 네. 이제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루게릭병이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2009년도에 만났는데 만나고 그럼 내가 그 꿈을 같이 한번 걸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년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박승일 선수는 그때 책에다 쓴 게 한 10억 정도 들 것 같다. 그것만 믿고 이제 만나갖고 10억 열심히 모금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처음 만나갖고 2011년도에 이제 승일희망재단을 건립해서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지으려면 재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단 설립하고 12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는데 올해 드디어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착공이 됩니다. 꾸준함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네, 대단하신 그래서 제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세 명을 지목을 했어요. 박보검, 아이유, 조원희. 라인업이 좀 갑자기. 아 저는 왜 거기서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원희 씨 얼마나 유명한데요. 앞에 성원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아니 왜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뭐 박보검 뭐 아이유님 뭐 계시는데 너무 이게 갑자기 조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 이름만 보고 네. 태그된 이름만 보고 아 우리 되게 유명한 다른 배우가 있는 모양이네. 공명의 이름. 내가 모르는 배우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조원희 씨였습니다. 네. 네. 지금 잘 퍼져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부도 함께 해주시고 있어갖고 그 착공 그리고 또 루게릭 환우분들한테 정말 큰 응원이 되고 그럼요. 네. 전문 병원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중간만 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우 션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나에게 네. 말했죠. 사실은 말했죠.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우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우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4부의 문이 열렸어요. 활짝 열렸습니다. 예, 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 션, 윤세아, 조원희 씨와 함께 4부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기부마라톤 8.15론이 어김없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문자가 아주 따뜻한 문자가 너무 따뜻해요. 소개해주세요. 왕철 씨. 네. 5928님입니다. 션님께서 지으시는 8.15 주택에 욕실 팬이라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주택 지을 때마다 욕실 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컬투쇼의 힘이에요. 이것이 컬투쇼다. 근거 얻고 가는데요. 야, 욕실 팬. 네. 지을 때마다. 네. 이제 91채가 남았는데. 91채가 남았는데. 다 해주시면 되잖아.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 밖에서 제작진들이 지금 통화를 미리 해보셨는데 욕실 팬 네. 대리점 운영 중이시고 전부터 SNS를 보면서 집 네. 있는 거 보면서 동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번 컬투쇼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네. 이런 분들께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헤비타트. 헤비타트. 네.
연락하셔갖고 파리로런 관련해서 기부하고 싶다고. 재능 기부든 뭐 네. 이제 런은 끝났지만 네. 집 짓기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뭐 건설 건자재 네, 네. 하시는 분들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저도 지금 페인트 모델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업체 얘기해서 네. 거기 페인트 쓰시는 것들 제가 와 예, 기부를 와. 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사장 듣고 있나? 아니 아니 합의된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냥 예예 예, 일방적으로 예, 예. 어떻게 좀 이제 야 대단합니다 역시 그런 좋은 어, 일을 하시는 업체들도 좀 이렇게 좀 얼 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런 것들 너무 좋네요. 네. 아 또 4934님께서 원희형 달리기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은 축구 스타 있으신가요? 이강인 선수 어때요? 라고 지금. 아 이강인 선수가 요즘에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예, 네, 뭐 저도 뭐 기회 되면 같이 예, 네, 아무래도 예, 네, 오늘 특히 오늘 시합 있을 거예요. 부산인가? 네 부산에서요. 아, 그래서 경기 마치고 혹시라도 뭐 리커버리 러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전북 현대 네 경기 오늘 전북이랑 경기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네. 알고 있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햄스트링 왔던 건 괜찮아요? 네 이제 오늘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다고 예, 네,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은 못 했습니다. 네. 제가 연락을 하고 싶지만 예, 예. 혹시라도 이 피드백이 안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입단도 축하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이거 좀 못 받을까봐. 예, 속으로만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아하. 손흥민 선수는 예. 한강에서 뛰다가 몇 번 마주쳤어요. 아 진짜? 네. 저, 네 거의 저는 매일 뛰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한국 나오면은. 그냥 훈련상 뛰는 네, 거구나. 네, 본인이 진짜 열심히 뛰어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뛰는 네. 거야. 어디 가면 손흥민 선수를 마주칠 수 있을까? 몇 시쯤이요? 몇 시쯤이요? 나 몇 아, 시쯤이요? 태아 씨도 한 번도 못 만났구나. 네. 나 세 번인가 네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 씨처럼 계속 뛰어야 만났어. 그러면 오늘부터 그냥 계속 뛰면 한강을 네. 하루 종일 뛰어요. 계속 뛰는 거야. 장창 그냥. 어? 시간을 정해두지 마시고 그냥 계속 왕복하는 계속 뛰는 거야. 둘러보면서 계속. 네. 예. 야,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간만 가자 코너를 하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코너가 있긴 있어. 네. 네. 제가 코너 설명 살짝만 해주십시오.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입니다.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 기준은 바로 현 윤세아, 조원희 씨의 이렇게 세 분의 딱 중간적인 생각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렇게 세세 생각과 일치하시는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들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냥 해보면 됩니다. 네, 예, 예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제 이렇게 쉽게 중간을 가시면 돼요. 예, 예, 예. 어떤 주제의 중간만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가장 대중적인 중간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오늘의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트레몰로 주세요. 자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하는 세 분을 모셔서 준비해본 주제는 바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체력 소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스포츠는? 오셨으니까 이제 일단 마라톤. 마라톤은 아까 막 81.5km. 그렇게 3일 뛰면 몇 킬로 빠져요? 3일이 아니라 하루요. 하루에 다 뛰는 거예요. 하루만 해요. 81.5km를? 시작. 네. 새벽 5시에 뛰기 시작해갖고 연속 그냥 중간에 안 쉬어? 네. 쭉 뛰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네. 그냥 뭐 음료수나 젤리 같은 거 먹으면서 네. 계속 뛰는 거예요. 와 살력 쭉 빠지죠? 네. 그러면 거의 만 칼로리 이상 소모가 돼가지고 네. 와 그럼 공깃밥 끝나고 나서 10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뛰면은 일주일간 그냥 계속 먹어도 살이 빠져요. 와 몸이 기억을 해갖고 그렇죠. 네. 근데 극한으로 그냥 써버린 에너지를 써버린 암만 먹어도 아 이 자식이 또 뛰겠구나 네. 야 이거 야 몸에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세포들이 야 뛴다 또 뛴다 왜 흡수해 야, 빨리 흡수해 야, 흘렀다 뛴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아 조금 쉬고 있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는 네네 두려워갖고 막 먹게 되는 걸 수밖에 없어. 영양분 들어오면 최대한 흡수하려고 그냥 애들이. 야. 마라톤 있고 또
축구도 많이 힘들잖아요. 축구도 힘들죠. 그 시간 안에 그죠? 그렇죠. 이제 90분을 또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고강도고 이제 스프린트가 워낙 많아서 전력 질주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축구가 좀 그래도 좀 되게 힘든 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인터벌이기 때문에 막 뛰었다가 살짝 걸었다가 인터벌 아니고요. 인터벌. 친근해. 인터벌. 와. 인터벌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가 강하죠, 이것도. 난 무슨 나는 무슨 저 뭐 곱창집 이름인 줄 알았어. 아. 예. 예. 뭔지 알 것 같아. 네. 농구도 그렇죠. 농구. 야구도 있고. 야구는 막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운동은 아니에요. 많이 서 있으시기도 하니까. 예. 예. 그냥 투수전으로 계속될 때는 거의 쉬기 때문에. 투수분은 진짜 힘들겠죠. 투수가 힘들죠. 예. 투수가 힘들죠. 농구도 진짜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영. 수영. 저는 수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50m를 제가 가잖아요. 근데 옆에 할머님께서 왕복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맞죠. 갔다 약간 현님처럼. 아니 정확히 저도 그거 알아요. 저 이제 철인 3종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저보다 더 빨리 한 2시간을 왔다 갔다 하세요. 참방. 아, 잘하시는. 그리고 힘든 운동 중에 테니스도 들어가요. 테니스 네. 들어가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든 운동이라고. 네. 3대 운동에 테니스가 들어가도. 맞아요, 맞아요. 힘든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크로스핏. 헬스 하는 거랑 또 달라요. 또 근지구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복싱 진짜 힘들죠. 아, 복싱. 라운드 다 뛰고 복싱. 어린 3종의 클라이밍도 힘들고. 레슬링. 아, 레슬링 진짜 네, 레슬링. 아, 그렇죠. 레슬링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씨름. 씨름도 힘들고. 역도. 와. 예. 아, 제가 아는 그 역도 말하는 거죠? 예, 역도. 사이클도. 그렇죠. 예, 사이클도 요 얼마 전에 뚜르드 프랑스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선수들 보면은 일단 파워가 맞아. 막 500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벅지 터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사이클도 힘들고 배드민턴도 힘들어. 배드민턴. 한 경기 뛴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자, 힘든 스포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늘 언급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스포츠가 가장 힘드신지 네. 문자로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 중간에 되시는 분들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힘든 운동을 해도 이거 한 잔이면은 정말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기회는 딱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우리 원희 씨, 세아 씨, 현 씨 세 분이서 중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 생각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문자로 보내십시오. 진우선의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에이요! 에이! 야우! 원포더 머니 앤 투포더 쇼 진우 쇼와 함께면 너도 잡혀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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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세이 아이세이 새로 태어난 이빠빠비요. 자, 문자 마감했습니다. 문자는 3시 44분 10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인정! 네, 4922님께서 저번에 산다르왕 나왔을 때 션씨가 밥은 굶어도 운동하는 사라고 조언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힙합 정신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힙합에는 일단 운동화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아하. 네, 그래서 스웩 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것도 당연히 옷하고 뭐 모든 거지만 일단 운동화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가장 이렇게 힙한 핫한 예 네, 핫한 그런 거를 운동화를 딱, 신어야 되는구나. 딱 신고 나가면은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하. 운동화부터 힙합은 운동화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아, 그것도 약간 들어보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서울말 쓰기로 했는데 서울말 쓰기로 했잖아.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 네. 제가 비보이 시절 때 네. 비보이 시절 때 운동 항상 더러워지거든. 열매 다 쓸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 예, 근데 힙합 하는 사람들이 신발 깨끗해야 돼요. 아, 예.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운동화를 보면 저 사람이 힙합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은 운동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외국에 있는 힙합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고 빨지 않고 그냥 처리해요. 어디를 처리해? 어디를 처리야? 아, 예. 네. 버려? 누굴 버려? 주던지 버리던지. 한 번은 안 빨아? 예, 네, 한 번 안 빨고. 오, 나 줬어. 더러워지면은 그냥 버리는 거야. 네. 와, 진짜 플렉스다. 빨아 신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따끔한데. 예. 네. 그럼 힙합 하시는 분들한테
버릴 거면 놔달라 그러면 되겠네. 어? 많이 신으신 것 같은데. 여러 번 신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안 팔 거면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원희 씨가 지금 형님 다 버리셨냐고 여쭤보는데요. 저는 깨끗하게 다 간직하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힙합을 끊으시고 마라톤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마라톤화만 많아요. 신발 다 다르면 또 꺼내 신어야 되거든요. 아,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네.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션 씨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테니스. 테니스. 정말 쪼깐하게 적으셨네요. 네. 테니스 힘들죠. 테니스 힘들지. 네. 자 세아 씨 답을 공개할까요? 철인삼종 경기. 철인삼종 경기. 아는데. 많이 나올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썼어요. 네. 제가 저걸 하잖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저걸 하는데 네,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아하. 저 처음에 철인삼종 경기 할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진짜 그 정도로 힘들죠. 그치, 진짜 힘들죠. 네. 한계 인간의 한계에 달하는. 네, 한계 완전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자 우리 원희 씨는요? 저는 이걸로 정했어. 수영. 아하. 수영. 와 원희 수영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좀 할 줄 알거든요. 어릴 때 좀 수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 네, 근데 약간 중간 정도는 이게 또 수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축구를 당연히 적을 줄 알았는데. 저도요. 저도 아. 우리 원희 씨는 아, 축구다 라고 약간 쓰실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메리카노를 또 예.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나 봐요. 가야 돼. 아 참. 그냥 집에 가야 돼. 네 집에 가야 돼.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분이 답을 적어주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이번엔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니스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많다 공개 86명. 86명. 네. 아 이거 딱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해. 중간당이 적당한 숫자일 수 있어요. 아 철인 3종 경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네. 지붕입니다 거의. 세아 씨 이번엔 제 답이 몇 명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40명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아 씨가 중간을 갈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네. 수영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희 씨가 중간을 가시려면은 40명보다 많고 86명보다 적으면 되고. 제 답에 따라서 약간 중간이 정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야 그럼 수영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115. 와 갑자기? 야 115명. 야 수영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마가자 션의 이름으로 테니스를 보내주신 86명 전원 100%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우리 5317님께서 원영 믿고 축구했는데 배신감 먹어. 이 배신감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135명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예. 아 축구. 아. 재밌죠 이거 중간만 가자. 이제. 네. 아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 더 보통 우리가 최고를 예, 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중간이에요. 예. 중간 정도니까. 예. 못해도 중간만 가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런 얘기. 예.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예, 1854님. 야구도 힘들어요. 야구가 힘든 이유는 144경기라서요. 다른 운동은 시즌 내내 몇 경기 안 되죠. 아, 라고 해주셨죠. 그렇죠. 경기 횟수가 많죠. 네. 횟수가 많아요. 프로 선수였을 때. 네. 네. 그렇죠. 또 우리 세아 씨도. 네. 0237님. 스쿼시요. 해본 것 중에 짧은 시간에 땀이 가장 뻘뻘 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 스쿼시도 힘들어요. 실내에서 계속. 뛰어도 뛰어야 되잖아요. 계속 벽으로 치는 거니까. 맞아요. 자 1208님 네, 크로스핏 아 운동 싫어하는 제가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로 내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운동이에요. 크로스핏. 아, 라고 말씀하셨네요. 20분 25분 만에 막 엄청 막 장난 아니죠? 힘들죠. 그래도 가거든요 이게. 고은별 씨 여러 운동을 해봤지만요 저는 종목 안 가리고 운동하러 체육관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가장 힘들어요. 스포츠 종목 중에 체육관 가는 길이라고 있는데. 나도 첫 줄 듣고 여러 운동을 해봤지만 기대했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힘들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심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힘든 거야. 맞아요. 제일 힘든 거야. 정답입니다. 체육관 가는 길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박이다. 자, 광고를 일단 듣고 올게. Here we go. Here we go. Like this. 자, 지니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오늘 끝곡으로 깔면서 세 분과 인사 나누고 우리 율디랑도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션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대죠. 네, 파리로런이 마감은 됐지만 캣톡 거기서 네, 모두의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태극기 인증 그리고 응원 댓글 같은 거 하면은 네, 네. 캣톡에서 815원씩 기부를 해요. 와. 제 목표는 한 100만 개 가자. 그러면 8억 1,500만 원 정도 기부가 되는 거니까 쇼단원 모든 분들 예, 오늘부터 예. 한 달간 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와. 대한민국.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세아 씨 오늘 콘서트 첫 출연이신데요. 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8월 한 달간 열심히 달려볼게요.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8.15 광복절에 저희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뜻깊은 또 정보를 네.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꼭 따뜻한 기부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Hello. Hello. Hello.